옛날에 람보르기니를 2002년도에 타봤는데 그때 타보고 나는 허세 쩌는 똥차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람보르기니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지금 한 20년 흘렀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지? 기대는 된다. 아 맞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나이키에서 소폰 들어왔잖아. 그렇지. 짜잔. 구독자분들에게 나이키 선글라스를 주기 위해서 내가 갈게. 디디딘. 오씨 멋있는데? 어울리나? 안 어울리는데? 형은 좀 안 어울린다. 다른 스타일. 난 안 어울린다. 협찬도 다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들한테 또 선물도 같이 주셔가지고. 우리 또 이거 추첨해서 구독자분 드려야 되네. 아, 거의 다 와갔다. 람보르기니에서 현실적인 차는 볼 수밖에 없다. 진짜로 몰라? 맨날 정보가 없어. 아니 나는 못 간다고. 날 초대해줘. 아 대타로. 대타로. 내가 사실 굳이 안 부르기 때문에 왜 가겠냐. 이거 뭐 경사겸사 구독자들에게 안 부르기 행사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번 들고 왔지? 좋네. 우리 예전에 같이 타봤던 거 람보르기니 마지막으로 탄 게 무라칸이었어. 무라칸? 무라칸이었나? 무라칸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영암에서 내가 탑기어 찍을 때인가? 탑기어 촬영할 때 무라칸.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 그게 그거였나? 무라칸으로 드리프트 하라고 할 때였나?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때. 그래도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왔잖아. 하지만 그때 아무튼 타이어는 다 터져갖고 찢어진 상태로 재밌었는데. 일단 그럼 선글라스가 내 거를 골라봐야겠네. 다 꺼내보자 일단. 영광님 앞으로 다 꺼내보자. 구독자 들어오는데 또 오 블랙에 이거 최정원 스타일인데? 어 그런데 노란 게 약간 화려한 게 형 스타일이긴 한데. 아, 어, 이거 괜찮다. 그래. 이걸로 할게. 오케이. 어때? 이상한데? 이게 좀 난 것 같아. 일단은. 일단. 근데 되게 가볍다, 완전. 안 쓴 것처럼 바로. 착용감은 되게 좋다. 램보르기니 행사다. 람보르기니 깃발이 걸려있네. 멋있어, 근데. 야, 울을 수 있어. 좀 기대가 깔려 있어. 우와, 막 재밌는 거 시켜주네, 오늘. 내가 제일 못하는 슬라름이네. 야, 너 슬라름 잘하냐? 슬라름 잘 못해. 난 슬라름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 뭐? 코스를 못 외워. 아, 그렇지. 너무 어렵지. 어? 형아, 응? 람보르기니가 막 드리프트가 자연스럽게 되네. 움직임이 좋아? 어. 딱 봐도 움직임이 졸라 좋아 보이는데? 예전 같지 않아? 몰라, 예전에는 아무튼 X 같았어. 지금은 좋아 보인다, 여기서 봐도. 람보르기니의 관심차 중이야. 사실 이 차가 난 제일 궁금해. 처음 봤어, 나 오늘. 나도. 와. 근데 형 그냥 안에 멋있다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괜찮다. 야, 휠 봐라. 야, 휠 봐라.
23인치. 와우. 23인치. 야, 브레이크도 괜찮고. 들어가 보시죠. 예. 와, 저 시동 거는 거 봐. 무슨 전투기야? 딱 이렇게 거는 거야? 빵. 후진 이거고. 와, 이게 뭐야? 완전 전투기야. 진짜 뭐 달리기 성능이며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와우. 와, 뒷자리. 뒷자리 한번 앉아보자. 완전 좋다. 야, 나 이거 완전 좋다. 오, 이거가. 오, 이거 좋네. 야, 이게. 뭐야, 시트. 카엔인가? 카엔 잡으려고 나온 거지? 그건 잡힌 것 같은데. 이미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예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 시트가 독립이야. 시트 독립인데 움직이나 혹시? 독립이야. 어, 아, 움직이네. 아, 어쩐지. 와, 좋다. 아이, 형, 이거 이겼다. 이걸. 아, 이것도 간지나게 막 이런 거야. 이쁘게. 문 닫아봐자. 저 누군지 되게 시끄럽게. 아, 시끄러워져. 진짜로 이거 뒤에 시트까지 움직이면 카이엔보다는 카이엔 맞아? 카이엔 맞지? 카이엔. 카이엔인가? 카이엔. 카이엔보다는 확실히 지금 느낌도 그렇고 다 뭐 하나 뒤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좋다. 막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그 느낌도 좋을 거고. 아니, 저게 되게 나한테는 좀 충격적이다. 이 부분이? 어, 이 부분이. 이거 뭐야? 이걸로 뭐 차 그거 스포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고. 얘가 파킹이고. 얘가 후진이고. 스타트. 멋있네. 멋있다. 이게 뭐 사륜 핸들 뭐 댐핑 조정하는 거 같고. 람보르기니야 역시. 람보르기니 사라 그런지 먹을 게 좋다. 그러니까. 저번에 페라리도 좋아하던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습이야? 2분 15초 안에 주고 들어오면 상품을 준대. 몇 분? 2분 15초. 그리고 서킷이 뭐야? 그리고 제일 빠른. 어. 뭔지 알아요? 지금 이제 도전이에요. 아씨. 동심. 이 정도는 괜찮아. 이초 처음 봤습니다. 아, 네. 혹시 상황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정영주 차장님이시고 람보르기니. 네, 네. 오늘 간략하게 행사가 어떤 겁니까? 아, 저희가 우라칸이라는 모델이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라칸 에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사전에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에 트랙 행사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소수 정예로 초청을 드려서 트랙 행사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트랙 행사 서킷도 이제 경험하시고 짐카나 섹션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신차 에보에 대한 네. 가격은 나왔나요? 가격은 나왔죠. 국내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프리 사전 계약도 물론 받고 있고요. 그래서 쿠페 라인, 스파이더 라인 두 종류로 예, 다 4륜으로 준비가 됩니다. 스파이더는 38,940 예, 이런 식으로 한 4,400만 원 정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경험하고 가보겠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유명하신 분 오셔가지고 제가 영광이죠. 람보르기니를 살려면 정영주 차장님에게. 아, 예. 제가 아니요, 람보르기니 서울이 있습니다. 아, 네, 람보르기니 서울을 통해서. 아, 그럼 잠시 후 우라칸 에보 SP 기자 바이다 콘사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우라칸 에보가 얼마만큼 똑똑해졌고 강력해졌는지. Welcome to our event here at Inche. Today we will drive together. So we have 30 horsepower. We have the all-wheel steering and the LDVI.
The most important one is probably 네, 이창훈 민트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F차는 우엔들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우엔들. 슈퍼카 우엔들을 처음 해봅니다. 아무튼 차 진짜 많이 좋아졌네. 손 잡을 데가 없구만. 와, 이거는 수동이야. 이 우라칸 에보 640마력. 와, 굉장하구만. 네, 우리 윤성원 군이 운전하고 있고 이번에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고 성원이가 우엔들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스포츠에다 보니까 팝콘 소리가 틀려졌어. 안녕하세요.
깜빡이가 뭐야 오토바이 줄로? 깜빡이 드디어 찾았네. 아직 에어컨 끄는 걸 못 찾아서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어요. 와 근데 차 진짜 대박이다. 예전에 람보르기니가 아니구만. 람보르기니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와. 와, 뒷바퀴 토어를 벌려서 안으로 밀어넣어주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진짜. 와, 느낌이. 분명히 언더가 나야 되는 상황에서 쑥 들어오니까 운전이 진짜 편하네. 좋네. 타보니까. 그러니까. 장난 아닌데? 넌 어땠어? 난 좋았어. 뒤 그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거의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야. 우엔들 적응 돼? 우엔들은 적응 안 돼. 그냥 우엔들은 이게 적응 안 돼. 아, 태어나서 슈퍼카 우엔들 처음 타본 거. 아 그러네. 나도 슈퍼카 우엔들은 처음 타봤다. 야, 차 진짜 느낌이 신기하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현대의 기술인가 봐 이게. 야, 신기술이네. 이건 드라이버가 할 수 없는 거잖아. 운전을 그렇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렇지. 뒷바퀴 토어를 꺾어서 안으로 넣는다는 상상을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근데 와. 진짜로 타보니까 이거는 그게 느껴지네. 느껴지네. 완전 신기하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봐도 그게 말려 들어가는 게 보여. 앞차 보면은 오 저차 움직임이 생전 처음 보는 움직임이다 이런 게 딱 있어. 브레이킹도 되게 좋고. 브레이킹도 좋고. 차가 붙잡을 데가 없다. 그리고 확실히 언더나 오버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한계점이 높은 것 같아. 이제 코르사 모드. 와 코르사 모드로 넣었더니 계기판이 바뀌네. 와 출발합니다. 과연 코르사 모드는 어떨지 세 가지의 모드를 다 경험해보는 브레이크 세션이죠. 확실히 하드해졌어요. 안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죠. 원래
성원이도 좌핸들로 제대로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은데. 따봉. 내가 익었어. 익어버렸어. 빨개. 우와. 우와. 달릴 때 네가 보여 이게. 우와. 원을 보시면서 주량감이 얼마나 적었는지 한번 체험을 하실 거고요. 지금 다시 코스에 물을 뿌리고 있어요. 네. 물이 말라가서 접지가 생기기, 접지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물을 다시 뿌리고 있어요. 드리프트 하게 해주죠. 신기한 행사야. 슈퍼카로 드리프트를 하네. 그러니까. 드리프트를 할 성공하면 가산 5초를 또 감해준대네. 어. 완벽하게 하면 그 뒤가 살짝 나면 3초. 아, 타임이 있고요. 아, 우리 조선이 드라이버. 재밌죠, 드리프트. 아, 이분을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이 드라이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분은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행사에 가면 보실 수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조선이 선수 이번에 우승을 했죠? 아, 네. 인제에서. 아, 바로 이 서킷에서 이번에 클래스가 뭐였죠? GT1 클래스입니다. 아, 우리나라 짱이라는 GT1 클래스에서 우승을 한. 그래서 어깨뽕이 지금 느낌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스탠다드로 조금 천천히 주행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조향각 굉장히 좁게 돌아질 수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이다 왼쪽부터 시작이고요. 자, 스티어링 가는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왼쪽으로 콘이 있습니다. 이 콘을 중심으로 원을 돌면서 조향각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지게차 같죠? 네. 보시면 프로사 모드에서는 ESC 오프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질적이어서. 네, 좀 이질적인 거 여러 번 해놓고 우리는 한 번 하고. 맞습니다. 네. 이번에 성원이 차례입니다. 인스트럭터가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조선이 인스트럭터. 아, 이거 보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둘, 셋. 아, 네, 좋습니다. 한번밖에 못 타보셔서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제가 배워야죠. 뭘 알게 됩니다. 4륜 드리프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4륜 드리프트는 자, 꺾어놓고 스피드했다고 생각이 드실 때 악셀을 풀로 밟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됩니까? 네,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꾸르사 모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너무 빨라.
살간다 옆에 타는데. 자,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쿠르사 모드로 US 오프 가겠습니다. 자, 성원이 형이 실패하셔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한 방에 제대로 못 날리시면 그 다음에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언더스티어가 생깁니다. 자, 깃발 보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출발! 자, 1단으로 빵 해주셔야 됩니다. 1단으로. 좋습니다. 한 방에. 그렇죠. 악셀. 좋습니다. 브레이크. 자, 부리는 곳 가서, 부리는 곳 가서. 자, 한 방에 빵. 좋습니다. 악셀. 자, 완벽했습니다. 자, 첫 트라이 이렇게까지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자, 7초 까드리겠습니다. 7초. 끝난 건가요?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역시 령해 형 죽이네요. 령해 형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우, 령해 형 멋있습니다. 한 방에 해내셨습니다. 한 방에.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발이 졸라 강력했어. 경국이 줘야 되나? 대표 안 나오니까 여기는 손만 나와요. 얼굴 한번 나와주세요. 타보니까 딴 건 다 모르겠고 그 뒷바퀴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신기하다. 그게 몸에 확 느껴진다. 그게 포인트래. 이 차의 포인트. 그리고 짧게 돌 때 엄청 원이 짧잖아. 지게차 돌듯이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뒷바퀴가 같이 꺾여져서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원이 엄청 짧아지네. 원래 사리는 원이 크잖아. 그런 단점을 보완해버렸네. 그리고 특별히 그 뭐라 그러지? 막 세게 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유턴하거나 할 때도 그게 그냥 이렇게 딱 보이잖아. 운전하기가 되게 편해. 그치? 어려운 코너를 다 쉽게 돌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가 다 해줘서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재미없진 않았어. 타보니까 좋았어. 되게 재밌죠. 좋아. 요즘 차는 진짜 좀 못 이기겠네. 옛날 차들이 뭐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좋다. 재밌었다. 보스턴 백도 120만 원짜리 람보르기니 사야 받을 수 있는 보스턴 백도 따봉 토플. 그러면 안전하게 귀가하는 걸로. 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쪽으로 가게?